플라워 댄스, 이제 A2, 그리고 B2의 파트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2는, A와 요세 마디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E마이너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할 건데, 자,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짠, 짜라라디, 준, 이렇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왼손이 빠르게 E마이너를 만들어 주시면서, 오른손은 6번 줄, 1번 줄을 여기 영영 연주하자마자, 엄지가 한번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자, 여기까지 네 개씩 끊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네 개씩 또 끊어줘야 돼요. 0, 0, 0, 둘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왼손 해머링, 둘. 여기까지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까지 이제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상태죠. 이제 뒤에 8개, 3부터 해보면 3 해머링. 그 다음에 2로 풀링, 또 0으로 풀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3, 2, 0, 0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다시 3, 2, 0, 0.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도 쳐주고, 요번에는 엄지로 요 4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떨어지고, 다시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을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제 뒤에 있는 8개 한번 해볼게요. 3부터 치면 먼저 이런 식으로 3, 2, 0, 0, 0, 4, 2, 0 이런 연주인데, 요 4에 대한 선택을 제가 봤을 때는 1번 손가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래야 바로 그 밑에 있는 A 파트의 두 번째 구간을 또 치겠죠. 그래서 이제 다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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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똥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파트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 B파트의 또 8마디. 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만 이제 다른 거죠. 아이고. 두다디다단 주라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B파트를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2와 B2는 핵심이 요거. 요게 핵심이다. 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